한국의 집행부를 두고 국가처럼 자체 헌법을 가진 국제 비정부기구 세계 녹색 기후 기구 운용 본부가 최근 집행부의 각 대표의장을 신임 발령하고 본격적인 중국 진출에 나섭니다. WGCA 운용 본부는 지난 4일 글로벌 방송 본부 대표의장에 국제 언론인 클럽 정원영 상임 고문, 글로벌 72 지원 기구 농산물 본부 대표의장에 두드림 그룹 권종달 회장을 위촉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정 의장은 앞으로 WGCA의 지구 살리기 녹색 기술 상품 실천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게 되며 권 의장은 72개 녹색 상품을 발굴, 협약국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녹색 기후 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념을 담은 방송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저변 확대를 시켜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알리고 인류를 위한 방송국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의 상품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중국과 아르헨티나, 그다음 인도, 호주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 상품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WGCA는 현재 해외 5개국에 본부를 두고 국내에만 770개 지역 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360개국을 대신해 전 세계에 녹색 기술과 녹색 기술 상품을 전파하는 책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부로 세계 총본부를 한국으로 옮겨옴에 따라 한국은 국제법상 일반국의 지위에 서서 한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전 세계 전파 실천하는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WGCA 운용본부는 집행부 주요 본부 대표의장 선임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미 33개 중 24개 성에 WGCA 지원본부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에 한국의 녹색 상품을 진출시키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WGCA는 이미 중국의 위조 단속 시스템인 315 소비자 보호 플랫폼과도 업무 제휴를 통해 국내에서도 중국 진출을 위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뉴스메이커 안정은입니다.